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오늘 아놀드는 평범한 자동차를 타고 테슬라를 탄 일론 머스크와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일론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스노트과 고비, 바비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아,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아놀드예요. 팰컨9 로켓에 어떻게 테슬라 자동차를 묶었는지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아놀드, 준비됐어? 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속 9만 킬로미터 또는 1초에 11.2km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네 몸은 미칠 듯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그게 네 뇌혈관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시야는 흐려지고 아마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겠지. 버텨봐, 아놀드. 의식을 잃으면 우주복을 입을 수 없게 되잖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고도 19km에 도달하면 네 연약한 몸은 부풀어오르고 눈물이나 콧물 같은 몸속의 액체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내가 너라면 난 서둘렀을 거야. 아, 맞다. 우주복 무게가 130kg 정도 된다는 말은 안 해줬었지? 지구 중력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약해 빠진 몸뚱아리는 그냥 으스러질 정도지. 그러니까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주복을 입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침착해, 아놀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열이 날 수도 있어. 우주에서는 때때로 체온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
땀이 증발해서 몸이 식는 것을 막는 거지.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면 네 체온은 약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오, 아놀드, 결국 기절하고 말았구나. 아, 오리가 널 응원해준 거야?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내비게이션 장치 손상으로 인한 충돌 때문에 로켓이 궤도를 이탈했어. 지휘본부에서는 널 화성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불행히도 팰컨9 로켓의 한 칸이 손상되어서 넌 5시간 안에 달과 충돌하게 될 거야. 설마 너 지금 실례한 거야? 나사 초기 단계 때는 우주복에 이런 폐기물 처리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대. 하지만 결국 현대 우주비행사들은 훌륭한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었지. 넌 없는 게 확실하지만 난 네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었길 바래. 바로 네 앞에 작은 우주 쓰레기 더미가 있고 바로 네 뒤에 작은 유성체가 있거든.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리워질 거야, 아놀드. 거트루드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돼지 친구는 아놀드보다 똑똑합니다. 뇌에 뉴라링크 칩이 꽂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놀드처럼 시간당 $50 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대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침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아,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준비해요. 거르투드와 함께 버스를 타봐요. 주차비를 내기 위해 차를 팔았다는군요. 600달러 받았대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거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아놀드예요. 경험 많은 우주 비행사였던 그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신선한 음식과 의복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어요.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신사숙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무료로 달 여행을 떠나게 될 행운의 여행자는 2871번입니다. 여기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4,467km이고
달은 매년 3.5cm씩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단 12명이라서 당신은 13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운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상해봐요. 달에 당신 혼자 서 있는 걸요. 네, 여긴 마이애미가 아니라 온도는 섭씨 영하 173도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구보다 200배 더 높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관광객으로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건설 예정은 2025년이긴 하지만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멋진 기계들이 남아있네요. 아놀드, 루나 로봇에 타서 엔진을 켜고 운전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달에도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굳어진 라바로 되어있죠. 아놀드, 그쪽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금 중국산 U2 로버를 망가뜨렸어요. 우주복도 망가졌네요. 안돼.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도움이 올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긴 하지만요. 산소를 잘 나눠 써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좋은 소식이에요. 살았네요. 하지만 손가락을 잃었어요. 아놀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화성행 티켓도 준비했대요. 3시간 뒤 출발합니다. 아놀드는 새로운 수백만 달러의 고강도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아 진짜 속옷은 입어야죠.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작은 행성과 가장 큰 행성에 가볼 거예요. 자, 들었죠? 1분 이내에 출발이에요. 더 세게 당겨요. 준비됐죠? 출발! 어? 너무 멀리 날아왔어요. 아니,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긴 거죠. 자,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수성에 가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어, 성공했네요. 왼쪽은 정말 뜨겁고 오른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요. 교차점에 내려줄게요. 그쪽은 온도가 영하 100도쯤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지구였다면 좋은 생각이었죠. 여기서는 낙하산이 소용없어요. 수성에는 자기장과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성에 있는 거의 모든 기체가 우주로 흩어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수성은 태양의 3배 더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수성도 자전하지만 여기에 하루는 지구의 88일과 같아요. 어서 도망가요!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62% 약해서 40kg이었던 몸이 여기선 15kg밖에 나가지 않죠. 하! 제 고양이와 같은 무게네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배 속에 가스도 밀려나오죠. 출발하기 전에 콜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직액이 가스로 변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자, 잠깐 10초. 좋아요. 뇌와 심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80초 이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목성이죠. 자, 진정해요. 심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다이빙!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강력해요. 부가티 스포츠카의 속도와 맞죠? 430km예요. 자, 어서 여기서 도망가요. 이게 뭔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세 글자. 대적점.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에요. 바람의 속도가 시속 600km에 달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지구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눈 깜짝할 새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56km까지 내려왔네요. 이 지점이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예요. 대기의 밀도가 높아 전파 혹은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1000km에 달하는 번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대기 상부층의 중압으로 인해 2만 킬로미터의 깊이에서의 압력은 지구상 압력의 300만 배가 넘고 온도는 섭씨 만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놀드, 정말 좋은 우주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 순식간이네요. 오늘은 그만하죠. 자, 빨리요, 벗어봐요.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그럼 내일도 만나요. 어이, 아놀드. 지난번 이야기에서 너네 행성에서 피곤했었지. 다시 우주로 가자고. 네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블랙홀을 만나보자. 아니, 네 예전 여자친구 얘기가 아니고. 블랙홀은 별이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붕괴할 때 생겨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우린 여기 있을게. 하지만 미안해, 아놀드. 넌 가야 해.
블랙홀의 바깥 경계를 사상의 지평이라고 불러. 네가 가까이 갈수록 넌 스파게티처럼 쭉 늘어나게 되지. 근데 이 사상의 지평은 호킹 방사선의 영향을 받거든. 결국 넌 제가 돼버릴 거야. 뭐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넌 사상의 지평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상하지? 양자 물리학엔 어긋나지만 넌 그냥 두 개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우린 둘 중 하나는 희생시켜야 했어. 남아있는 너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 블랙홀 내부에선 시간과 공간이 바뀔 거야. 이제는 우주를 날아갈 수 있고 좀 더 가면 시간까지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넌 절대 블랙홀 밖으로 나오진 못할 거야. 아놀드, 넌 곧 탈수증으로 죽게 될 거야. 아니면 산소가 바닥나던지. 아놀드, 요새 별로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괴로웠지?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오늘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심지어 공기마저도 말이야. 우주에 온 걸 환영해. 아 참, 우주복 챙겼니? 뭐 별 소용은 없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놀드는 압력 차이 때문에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피부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뽕뽕 얼어버리지 않아서 놀란 거니? 우주는 진공 상태라 열 전도성과 대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용도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참, 산소가 없어서 자외선이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는 없겠네요. 무방비한 피부는 곧 화상을 입게 되겠지만 정말 걱정할 일은 따로 있죠. 산소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뇌의 기능이 10에서 15초 사이에 정지될 거예요. 아놀드? 벌써 시작된 것 같군요. 기절해버렸어요. 4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있겠네요. 만약 이 시간 안에 몸이 다시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압력을 회복해 남은 인생을 다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수명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숨을 참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숨을 참지 않으면 폐 속 공기는 폭발해버릴 거예요. 아, 저 소리가 그 소리군요. 오늘 그는 지금껏 인류가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볼 거예요. 바로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지구 표면에서 12,700km 밑에 있어요. 우리의 아놀드가 여기에 간다면 다윈상을 100번도 넘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를 도와주러 가볼까요? 이봐 아놀드, 잡아줄게.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가 지구 외에게 액체층에 빠져버린다면 꽤나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답니다. 왜냐고요? 40km만 떨어져도 당신은 이미 1400도의 엄청난 고온으로 완전히 타버릴 거니까요. 게다가 먼지 한 톨도 지구 중심부까지는 도달할 수 없어요. 지구 중심부 온도가 태양 표면만큼이나 뜨거운 데다가 여기서 여러분은 300기가파스칼도 넘는 압력에 짓눌리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놀드,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널 위해 지구 전체가 통하는 터널을 파놓았어. 자, 넌 이제 높은 온도도 내부 압력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만든 터널에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넌 시속 29,000km의 속도로 도달하게 될 거야. 이건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기에 충분한 속도야. 만약 네가 날고 있다면 말이야. 아놀드, 넌 지구 중심에서 무중력 상태로 날아다니게 될 거야. 하지만 관성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되고 속도는 계속 느려져서 결국 비행 시작 38분 만에 지구 반대편에 도착하게 될 거고 그때 속도는 0이 되어버리겠지. 그리고 만약 아무도 너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때 넌 다시 떨어져서 터널 속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될 거야. 영원히. 더 재미있는 건 지구가 계속 자전하기 때문에 넌 계속 터널 벽에 부딪히면서 시속 2400km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놀드. 우리 과학쇼에서 여러 차례 순간이동을 해봤죠. 순간이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을 여행하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웜홀부터 시작하죠. 어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라고요? 문제없죠. 어서 타요. 웜홀은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터널로서 이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아놀드를 우주의 그 어떤 지점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죠. 아놀드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도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죠. 축하해요 아놀드. 2050년 호주에 도착했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양자 순간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각 원자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양자는 아주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자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 이게 누구예요? 릭과 모티네요. 아놀드, 받아봐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어떤 곳에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행 세계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순간 이동 장치가 준비되면 안으로 들어가요. 혼자만 타야 해요. 잘 가요, 아놀드. 양자 순간 이동을 하면 원래의 몸은 죽게 되고 목적지에서 복제된 몸이 만들어지죠. 아놀드는 아쉬울 게 없죠. 와, 말했잖아요. 부스 안에 들어갈 때 혼자여야 한다고. 오,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갈의 DNA와 혼합된 아놀드의 DNA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갈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137 차원 세계를 파괴했어요, 아놀드. 릭과 모티는 돌연 변이가 없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기회는 두 번뿐이에요. 아놀드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어서 호주로 돌아가죠. 다행히도 아놀드의 양성 데이터를 저장해두어서 아놀드의 쓸모없는 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2018년 아놀드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웜홀 속을 기어가죠. 그리고 몸의 청사진도 잊지 말아요. 이제 인류가 2050년에 순간이동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알겠죠? 잔인하고 무자비한 정부를 피해 필사적으로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놀드가 24시간 내내 사랑을 하게 하거든요. 7월 20일, 아놀드는 은하계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27일 날 돌아왔더니 지구에 남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기와 전자레인지가 작동되지 않고 우버 대신 자전거와 마차가 돌아다니고 전기불 대신 촛불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수의 남자들이 일하던 분야의 작업들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왜 도망가는 거예요? 아놀드의 몸은 하루에 7천만 개의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하루에 최대 8명의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놀드 곁에 가기조차 싫어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아놀드의 정자를 난자에 인위적으로 심는 방법이 채택되어 임신한 여자의 수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자, 이제 아놀드는 모든 카다시안 자매들의 인기를 합친 것보다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사항이 됐어요. 아놀드 비위를 맞추고 상태를 신경 써주겠죠, 이분들은? 하지만 아놀드는 이제 수감자가 되어 나라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됐어요. 아놀드의 정자는 이 세상의 어떤 귀금속보다 가치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World War 3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아니요. 14년 후면 남자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자를 배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빠. 아놀드를 만나볼까요? 아놀드, 구독자들을 환영해주라고. 오, 저런, 죽어가고 있군요. 어떻게든 아놀드를 따뜻하게 해줘야겠어요. 태양에 가면 어떨까요? 딱 1나노초 동안만요. 우리의 친구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도입니다. 끔찍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멍청한 친구는 태양에서 1나노초 동안은 갔다 온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의 뇌는 3천만 나노초 후에야 밝은 빛을 봤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아놀드의 경우엔 두 배는 더 걸리겠지만요. 텔레포트 설정을 조금 바꿔서 태양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내부의 온도는 1,500만 도나 됩니다. 표면이랑은 다르죠? 여기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겠군요. 그렇죠? 너무나 짧은 광자포로 인해 전자레인지 안에서 익히는 음식보다도 빠르게 몸이 익어버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심장, 위, 그리고 간까지 몸속에서 터져버리게 되죠. 아놀드가 해적 복장을 하고 외치고 있네요. 제기라, 젠장 맞을!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어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아놀드의 DNA는 타버리기도 전에 이미 이온화가 돼버려 복제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아놀드, 너 자신을 구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는걸?